동맥이 막혔을 때 도움되는 다섯 가지 식품. 동맥이 막혔을 때 도움되는 다섯 가지 식품. 동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동맥이 막혀도 별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건강에는 정말 해로울 수 있다. 동맥이 막히는 것은 꽤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혈관에 플라그가 생긴 것이 특징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뇌로 가는 동맥이 플라그로 막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장기로 운반되어야 하는 산소와 영양분이 운반되지 못한다. 이것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연결된다. 출혈, 심근, 경색이나 관상, 동맥 질병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다. 전문가들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진행되면서 눈에 띄게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 헷갈릴 수도 있다. 그래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어렵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흡연자이다. 또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거나 과체중인 사람도 위험 대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다. 제1형, 제2형 당뇨병, 관절염, 감염이 있는 환자들도 포함된다. 그래도 동맥이 막히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동맥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되는 필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1. 마늘우유. 마늘에는 유황 성분과 산화 방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동맥벽의 지질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혈관을 늘려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돕는다.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는 뜻은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로 잘 운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료 마늘 3쪽 구유 1컵 250ml 만드는 방법만으로 간다. 소스팬에 우유를 붓고 마늘을 넣는다. 끓인다. 넘치지 않게 계속 젓는다. 식도록 내버려 둔다. 잠자기 전에 마신다. 골든밀크, 강황으로 만든 음료, 강황, 꿀, 우유를 섞어 만든 골든밀크도 도움된다. 이것에는 산화방지 성분과 소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골든밀크를 규칙적으로 마시면 어혈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 혈액순환에도 도움된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은 필요 없는 지방과 독소가 더 잘 배출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음료의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동맥벽이 단단해지는 것도 예방해준다. 재료 강황, 간것 2일톤 5g, 꿀 1d 25g, 뜨거운 우유 1컵,
200ml 만드는 방법. 뜨거운 우유에 당황을 넣는다. 단맛을 위해 꿀을 넣는다. 하루에 1에서 2번 마신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마셔야 한다. 카엔페퍼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된다. 산화방지제도 있어 활성산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도 도움된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심장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된다. 재료 카엔 페퍼 1분의 1톤 2g 뜨거운 물 1컵 250ml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그러면 카엔 페퍼를 넣는다. 몇 분간 그대로 둔다. 하루에 2번 마신다. 2주간 마시면 효과가 제일 좋다. 생강은 소염제이다. 혈액순환을 돕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도 감소시켜준다. 동맥이 막힐 위험도 감소시켜주고 산화되는 것도 예방해준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되는 것들이다. 재료 생강, 간 것 2일 뒤 5g 뜨거운 물 1컵 만드는 방법. 끓는 물에 생강을 넣는다. 5분간 그대로 둔다. 물만 따라 하루에 3번 마신다. 최소한 3주간 매일 같은 양을 마신다. 아마시아마시는 심장 건강과 염증과 관련된 질병에 제일 좋은 재료이다.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다. 이 지방산은 막힌 동맥에 지방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산화로 인해 지방이 단단해지는 것도 예방해준다. 재료 아마시 ET 20g 물 1컵 200ml 만드는 방법. 물에 아마시를 넣고 하룻밤 그대로 둔다. 다음날 물만 걸러내 아침 식사를 할 때 마신다. 한 달간 매일 마신다. 심장 건강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식품을 챙겨 먹어보자. 꾸준하게 챙겨 먹어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